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 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 특례시 의회 청사 건립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관리 감독의 부실을 질타하고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 청사 건립은 그동안 시의회 수건 사업으로 의회의 업무 기능을 개선하고 시민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모든 의원님들이 성공적인 청사 건립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준공일이었던 23년 10월이 훌쩍 지난 2024년 4월 23일 원도급사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기약 없는 중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선정 시 재정이 건실한 기업이 선정되었더라면 또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였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총 사업비 528억 원이 투입된 의회 청사 건립 공사는 시작부터 임금책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의혹, 안전관리 소홀 등 여러 문제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두 차례에 걸쳐 197일이나 공기가 연장되었다는 것인데 공사 지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강압성 PC 거더라는 신공법 때문입니다. 이 신공법은 특허 기술로 한 개 업체만 납품이 가능한데 대안도 없이 자재 수급이 107일이나 늦어졌던 것입니다. 지난 2월 의회에서는 공사 지연을 좌시할 수 없어 신공법 적용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는데 시 감사관으로부터 설계 부위와 기술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독단적인 공기 연장에 대해서도 연장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고한 준공 예정일은 최초 23년 10월에서 12월로, 24년 2월로, 4월로, 그리고 최근 보고회에서는 8월까지로 연기되어 왔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할 때마다 공기가 늘어났을 뿐 공기를 지키기 위한 집행부의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갑작스런 공사 중단에도 부실 시공사 선정 논란에 관해서도 신공법 적용과 공기 지연에 대해서도 모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공사가 무기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정말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수원특례시 의회는 단순히 37명 의원 개인의 집합이 아닌 125만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민의 뜻과 목소리가 모이는 의회청사 역시 일개 건축사업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향후 업체 선정 시 건립사업에 지장을 주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업이 배제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 대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민원을 비롯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지연 요소들이 충분히 예측함으로써 조속하게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설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가 중단된 시공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보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이번 사태 수습과 공사 재개에 대한